1년 내내 365일 야구장 다녀도 홈런이든 파울이든 공 하나 잡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문학 야구장에 나왔는데요. 자, 올해부터 두산의 마운드를 책임지는 새로운 투수가 왔습니다. 바로 플렉센입니다. 이 플렉센에 대한 정보가 아직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최고의 전력 분석을 자랑하는 SK 전력 분석팀과 함께 플렉센의 파울 타구를 예측해서 따라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 10m 이내에 떨어지는 곳까지는 데이터 그 분석을 인정하는 걸로 하죠. 인정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김도환 기자 그리고 SK 전력 분석팀과 함께 플렉슨의 파울 타구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문승원 선수와 두산 타자들의 타구 분포거든요. 선수별로 보시면은 김재환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희는 여기 있는 게 좀 더 확률이 있겠죠. 아, 문승원 네. 선수한테 홈런 네. 쳤네요. 네, 여기로 박건우 선수는 전반적으로 좀 스프레이 히터거든요. 중간 쪽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도 이 타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측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확률이 높지 않을까. 두산은 전반적으로 오른손, 아, 왼손 타자들이 많아요. 두산 상대로는 우측으로 해서 이 파울 존 이쪽 라인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플렉센처럼 처음 네. 맞대결하고 그동안 자료가 많이 없는 선수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고 손을 놓을 순 없기 때문에 플렉센 선수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뽑아가지고 일단은 드리려고는 합니다. 린드블럼 선수 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전반적으로 우타자들은 굉장히 공략이 쉽진 않았어요. 좌타자들은 좀 홈런이 나왔었죠. 주로 이제 이거는 좌타자들이 친 홈런이겠죠. 다 이쪽이거든요. 네, 최종 노맥대는 네. 제가 입을 갖고. 네. 그리고 최종 노맥대 너는 네. 이쪽으로 파울 존으로 와. 여기 파울. 어, 이쪽 존. 네. 드디어 하나 주었습니다. 팬들도 야구장에 오셔서 이 공 많이 가져가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보 공유 할 수 있습니까? 팬들에게? 우타자 같은 경우에는 파울 타구가 많이 나는 게 1루 쪽 방향이고요. 좌타자는 3루 쪽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면 그래도 파울타구를 잡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